좋은 정치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양법, 좋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법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양인, 좋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법만 있고 호인이 없으면 세상은 태평할 수 없다. 이 말은 즉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갖춰져 있어도 이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 필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유관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고 법관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정치는 덕치의 유가와 법치의 법가가 동시에 필요한 그런 정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자기 지역구의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정보를 눈여겨보시면서 좋은 인물을 내세울 준비를 해야만이 정치로부터 국민이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 좋은 정치인을 선택해야만이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상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